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3층까지 꽉 찼네요. 그러면 오늘 고등학생 분들만 모이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예, 와. 이렇게 또 음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3층까지, 여기 무슨 콘서트홀 같아요. 예. 아, 하여튼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진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노래를 해야겠죠. 예. 나는 가수다에서 되게 그 고민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요. 꽃밭에서 할게요. 꽃잎을 보며
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좋고 박수를 막 힘껏 치셔도 좋지만 저에게 하시는 것보단 하나님께 올리는 게 훨씬 저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분명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분의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별명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예, 꼴통에 예, 뭐 하나에 빠지면 뭐 하나에 미치면 이렇게 좀 거의 이렇게 미치는 수준이라서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미치고 영화에도 미치고 노래에도 미치고 하여튼 뭐에 미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별명이 그런 건가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왜 미치냐면 저는 꿈을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에 미치고 꿈에 설레고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제 여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처럼 10대처럼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꾸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저에게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저보다 더 멋지게 되실 자신 있으세요? 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얻으시라고 다음 곡으로 You Raise Me Up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 틀어주세요. 처음에 그냥 페이드인 시키지 마시고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thos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pi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thos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can be. 이거 얼마 동안 준비했어요? 노래 연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한 달? 또? 어떤 사람? 얼마나 준비했어? 방금 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방금 예. 네. 근데 이거 하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죠? 연습도 많이 하고 그죠? 이것저것 막 궁리도 많이 하고 예. 네. 그게 바로 꿈의 일부분이에요. 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이런 그 복음성가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도 막, 어떤 곡을 할까, 어떻게 연습을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정말 까마득하네요. 그게 언제적이었는지. 아, 아무튼,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망도 필요하고 실패도 있어야 되고 넘어짐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네. 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을 꾸는 과정에 있어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아픈 일들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만이 예, 꿈이라는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곡으로요.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제 노래입니다. 기도하다가 저희 포스 이렇게 아시죠? 저희 그룹 사운드 저희 가족 그룹 사운드인데 그 키보드 치는 자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나비라는 그 연상이 이렇게 딱 떠올라서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봐서 되게 신기하게 이 곡을 만들게 됐거든요. 나비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날갯짓밖에 없지만 날마다
나에게 지대도 힘이 들지도 않죠. 날개가 오르고 내리고 아름답게 움직일 때 주님 기뻐해. 사랑의 비 환하게 비추시네. 곡이 마지막 곡인데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정말 제 삶이 끝나는 날까지 가고 싶은 예, 이 노래대로만 살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이 노래를 할 때마다 하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곡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실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1%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지금보다 훨씬 많고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7월 달에, 7월이나 8월에 그 소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게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로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1%도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향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뭐 무대에 서 있으니까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늘을 달리다 같이 할게요.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중간에 어떻게 할지도 알죠?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을 더 이상 받을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내대었을 때 아.